팬레터의 분장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뭐 하시고 오셨죠? 아, 마이크 테스트 하고 왔어요. 아, 마이크 테스트? 아, 아쉽게 네. 못 촬영했어요. 아, 마이크 테스트 했었어야 되는데. 네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네. 아, 지금 저희가 백스테이지 투어 촬영하고 있습니다. 셀프 카메라입니다.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김한태 역할 안창용입니다. 요즘 어떠시죠? 요즘 뭐 황희와 함께 와서 굉장히 행복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굉장히 행복하다고 봐야죠. 아, 얼굴이 안색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네, 그럼 오늘 공연 어떻게 잘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요. 지금 성희와 함께라면 뭐 오늘 공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. 아, 환태의 킬링 포인트. 환태의 킬링 포인트는 뭐 세훈이한테 사인을 받지 못하는 게 킬링 포인트라 봐야죠. 아, 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시강이더라고요. 네. 그 책. 아, 예, 책. 지금 책을 계속적으로 밑으로 때려 낙하 지점을 조금 더 줘서 낙차를 아. 계속 주고 있는 아. 한 막공대쯤에는 밑에서 잡을 예정입니다.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예, 근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따 공연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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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삼각대 촬영해놓고 됐다. 자,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. 아, 하나, 둘, 셋, 허리죠. 피카레, 뭐지? 아, 지금 이렇게 하울링이 나는 거는 밸런스를 잡기 위한 거예요. 절대 사고가 아닙니다. 하나, 둘, 셋. 너 정말 미쳤어? 이렇게 고음도 한번 질러줘야 돼요. 소리도.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! 이거 저음도 해야 돼. 아, 하나, 둘, 셋. 그래야 저의 이 소리의 이 음폭을 아주 알맞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사랑한다고 형식상으로 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. 맨날 이렇게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오케이, 사인이 왔고요.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될 시간인데요. 아, 항상 걸리네. 그럼 내가 무슨 일을 물어볼게요. 내가 무슨 일을 내게 하여도 봄이 없다. 하루의 살이 풀처럼 네,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민수가 먼저 왔거든요. 나중에 한태원님은요 김문길 선생이 이영실 평문을 내렸는데 아, 아주 다정하네요. 점수를 내렸다고 59점! 풀고 있는 김종구 선배님이십니다. 늘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공연을 준비한답니다.
발성으로 목을 풀고 있습니다. 지금 목을 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방해할 수 없네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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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녕하세요. 세훈아,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. 어떤 건 말이야. 아, 오늘 공지 안 한다. 글만 글만 수만까지. 안녕하세요. 저는 히카로입니다. 이 성함은요? 저는 김희열아. 아, 김희열아. 네. 여기 분장실을 소개해드릴게요. 네, 분장실 한번 소개해주세요. 이것은 히카로 분장실이에요. 아, 히카로, 희열아 씨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히카로가 같이 네. 쓰는 곳이죠?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정리하네요. 네, 여기 세 명. 세 명. 아, 구두가. 네, 아, 그러네요. 히카로 구두가 세 개 있네요. 예스. 세 개가 있고. 어, 이분 누구 구두죠? 굉장히 열심히 공연하셨네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 이거? 그거요? 네. 이분 구두가 유도. 아, 이거는 정원이에요. 아, 역시. 이거 보세요. 이게 뭐예요? 어우, 엄청나네요. 아우, 세 분의 구두가 장난이 아니네요. 여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고 있던 저 구석에 있는 저. 제 연습하고요. 아, 네. 냄새가 심장치 않다고 했어요. 무슨 소리예요?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보면은 제 의상. 아, 의상. 이게 언제 입는 의상들이죠? 이거는 처음에 유고집. 유고집 때. 이렇게.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돼 있군요. 쥐색과. 여기 무슨 커피 농장 하나요? 커피와. 저 말고 저는 네네. 좀 커피를 잘 못 마시는데 네. 저 말고 여기에 또 묵으시는 네, 아 묵으시는 분이 네, 묵으시는 두 히카루 씨께서 커피를 굉장히 아, 좋아하세요. 아, 또 여기 가습기가 그쵸. 이렇게 또 뮤지컬 배우라면 꼭 필수죠. 그렇죠. 가습기 내 목을 네. 촉촉하게 해주는 가습기 촉촉하게 해주죠. 아, 여기 또 분장 도구가 쫙 있습니다. 네. 이 폴라로이드 열어보고 싶지만 네, 참겠습니다. 네, 시켜주십시다. 네, 그분을 지켜드리기 위해 네. 또 이렇게 이 방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. Yes.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보입니다.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귀한 시간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안 남았는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2020년이 시작됐는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늘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또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